아니 모션이 얘 어디가 굴러가. 현재 시각 오전 9시 59분 업데이트 예상 날짜까지 약 1분 정도 남은 상태고요. 우리 매니저 카카시가 두 개 있어. 아 근데 이게 약간 검은섬 육성처럼 카카시가 하라는 필요할 수도 있잖아. 자 일단 10시가 됐는데 저기요 개발자님 10시가 됐는데 왜 검은 수염이 잠깐만 맞아 지금 업데이트 맞아 지금 여기 서버가 열려있는 게 이상한 거야. 여기는 지금 열려있으면 안 되는 서버인 거야. 여기는 시간이 맞거든요. 잠깐만 울타리 닫혔다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서버가 닫혔거든요. 근데 우린 들어가 있거든? 이게 뭐지? 잠깐만 개발자님 일단 지금 서버가 닫혔는데 저희는 서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와 갓게임 일단은 지금 비공개 체험으로 돌려져 있고요. 저희는 서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대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만약 여기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정상이라 그러면 그냥 강퇴돼. 아 이렇게 뜨는구나. 아 어쩐지 서버 닫혔. 잠깐만 야 나 이러면 못 나간.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살려줘 들어가고 싶어 살려줘 는 아니고요. 네 요거 있습니다. 그런 재밌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세요. 약간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감성을 열렸다고? 열렸네. 오케이 가자 페로즈 저리가. 나는 올스타 타워 디펜스 업데이트가 먼저다. 자 바로 VIP 서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신캐가 뭐가 나왔으려나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구만. 야 11시라 했던 사람 나와. 지금 10시 19분이야 자 일단은 먼저 우와 잠깐만 브루마 5성? 바로 뽑자. 뭐다 신캐는 뭐다 바로 뽑는 거다. 나는 어차피 잼이 13,000개나 있기 때문에 딱히 상관이 없다. 약간 여러분들 이번에 약간 길가메시가 100만원이라고 했나? 설치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높다라는 그런 괴소문이 떠오르잖아. 그래서 이제 5성 부르마가 필수인거지. 얘가 막 돈을 엄청나게 주는거야. 그런 능력이 약간 좋을 수도 있어. 아 신규 콜을 떴다네요. 오케이 5성 부르마. 자 길가메시 6성 있어 진짜로. 킹오브 잠깐만요. 비용이 1, 10, 100, 1000, 1만, 10만, 100만원 업그레이드까지 다한 비용이 아니라 설치비용이 100만원이요? 야 이거 괴소문이 아니라 진짜였네. 이 엄청난 캐릭터의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번에 나온 5성 부르마가 엄청나게 사기라는 거겠죠. 자 300원 모여주면은 딱 설치. 일단 겉모습만 봤을 때는 기존의 부르마 딱히 살 게 없어요. 근데 잠깐만 이 원이 봐봐 일반 캐릭터는 이게 원이 요만큼이거든. 근데 얘는 원이 겁나 커. 그래 4강인가? 4강에 580원. 야 잠깐만 강화 뭐야 잠깐만 나 이제 봤네. 야 강화 횟수 뭐야 이거 버그 아니냐고. 야 이거 무한모드에서 써야겠다. 잠깐만 야 이거 안되겠다. 야 무모로 간다. 브루마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다고요? 에이 설마 말임도 없다. 진짜네? 야 얘는 왜 한 개야. 잠깐만 원래 8개 아니에요? 원래 8개까지 설치 가능한데 하긴 이게 업그레이드 상태만 봐도 약간 돈이 모자랄 것 같긴 해. 일단은 5성 부르마는 하나만 설치 가능하네요. 와 뭐야 와 잠깐만 야 진짜네? 뭐야 이렇게 커 건물. 잠깐만 이 건물 이게 아 그냥 호텔 찾아보는데? 와 업글 비용이 42,000원. 잠깐만 업글 비용 42,000원에 현재 웨이브당 17,000원. 이게 그냥 무한모드 전용이네. 그냥 무한모드에서만 쓰세요 하고 내놨는데 그냥. 이거는 약간 내 개인적인 소개인데 만약에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비용을 10% 줄여준다 약간 그런 식의 오버가 나온다면은 무조건 얘한테 써야 돼 진짜. 업글 비용 지금 보시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 32,000원 와 웨이브랑 32,000원. 마지막 강화가 8만원. 일단은 업글 비용만 8만원.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돈이 모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강화까지 해주면은 18강. 자 과연 웨이브당 얼마를 줄지 체크. 웨이브당 4만원. 자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이 4만원에 놀라면 안 돼. 이게 1레벨하는 거야.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이 브루마는 만렙을 찍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맞다 그다음에 그거 자 제발 와 딜량 미션 나왔어. 드디어 개발자님 믿고 있었다고. 와 여러분들 이 딜량 미션이 진짜 잼의 근본. 이 잼을 얻게 해주는 근본. 와 이제 잼 걱정 없다. 자 그 다음에 오브. 자 오브가 새로 나왔다는데 자 새로운 오브야. 자 일단은 재료가 있긴 하니까 어더는 둘게요. 와 이건 뭐냐 이건 오브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보니까는 약간 요렇게 미션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미션 뱀파이어 은신처에서 적 처치. 뱀파이어 은신처에서 뭘 깨라는 건가? 5000포인트 달성하면 우승팀 멤버가 추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6월 팀 그린. 아 이렇게 팀이 있구나. 이벤트 종료까지 14일. 잠깐만, 얼마 안 남았네. 망했네. 어, 일단 이렇게 미스테리 박스라는 거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같습니다. 자 일단 11시. 자 드디어 11. 안녕하세요. 아 역시나 오성은, 오성 형님은 안 나오신다. 에이 설마 확정. 에이 설마 확정 오바지. 선장 오바지. 오 나왔다. 오 마지막에 나왔다. 설치에 보면은 아 전체 광역 맞네. 일단 데미지가 나는 대신에 전체 광역입니다. 야, 모션이 얘 어디가, 얘 어디가 굴러가. 자 그 다음에 2강. 2강 하면은 데미지가 950. 이거 약간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요즘 신계치고는 조금 애매하다 얘가. 잠깐만 뭐 좋아지겠지. 와 자 일단 4강까지 있는 것 같고, 4강까지 하면은 데미지 4900 추가, 최종 데미지 한 7000? 딱히 좋진 않은데? 뭐지? 아 근데 엔데버가 있어가지고 쓸지 모르겠다. 어. 자 일단 뭐 신캐는 이렇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가 오후 1시. 일단 지금 생방이 아니라 녹화라고 했고요. 지금 보시면요 신규 5성 이제 게이트. 어 길가메시야. 뭐 아까 영상 처음으로 나왔겠지만은 이 게이트 길가메시 육성이 나왔는데 이제 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예. 길가메시 육성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카카시. 카카시도 이제 육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재료의 상태가 5성이 5개가 들어가. 자 일단은 그래가지고 육성 캐릭터는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할고요. 요번에 이제 신캐 하나 더 있더라고. 어 나는 몰랐는데 이 보니까 생방 끝내고 나니까 신캐가 하나 더 나왔어요. 자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1 스테이지에 입장을 했고요. 아직까지 내가 이펙트를 안 봤거든? 이펙트를 안 봤는데 한번 이펙트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1강의 데미지가 400. 데미지가 이 정도 낮은 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도트맵인데? 자 그러면 3강. 3강의 데미지 2500. 아직까지는 이게 공격 모션의 변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4강까지 찍어주고 4강까지 변화 없고 마지막 7000원으로 5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제발 좋아라 제발 좋아라 제발 좋아라. 자 5강 해주면 뭐야 범위. 어? 자 범위가 뭐야? 이것은 수류탄이요! 아 맞네. 이거 원래 이게 원작에서도 이런 기술이 있었거든요. 최종 데미지는 1렙 기준으로 6500. 아 데미지 약간 아쉽긴 한데 이거는 뭐 충분히 범위랑 그다음에 도트딜 요걸로 이제 커버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 아무튼 오늘 올스타 서비스 업데이트 새로운 캐릭터랑 새로운 모드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일단 이거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여러 번에 나눠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